네, 아르코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성과 공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시 세션에 이어서 성과 공유의 모더레이터 및 제작 감독을 맡았던 류정식입니다. 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공연예술 온라인 창작 모형 실험 프로젝트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온라인 예술 창작 모형을 개발하고 현장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세부 창작 과정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환경이 아직 생소한 예술가, 예술 단체에게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10시 세션에는 혼합 현실 및 메타버스 개념의 온라인 공연이었던 에린 어덜랜드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극단 바바 서커스의 나의 논 고기 분투기입니다. 기존에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줌 웨비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션을 참여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Q&A 창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이나 연관이 있는 부분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상 모든 질문을 답변 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패널로서 연출 이은진 대표님, 그리고 심재욱 공동 연출님, 그리고 박성민 예, 배우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박성민 배우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대표님부터 이제 소개를 네, 좀 인사를 좀 드려볼게요. 네, 저는 극단 바바서커스 연출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서커스 연출을 맡고요. 이번 작품은 공동 연출을 했습니다. 심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나의 논고기 분투기에서 배우로 참여했던 박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패널로 참석하신 저희 그 극단 바바서커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직접 소개를 주실까요? 네, 지금 참여한 스텝 중에서 송영준 음향 감독님이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 한번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보나 배우님이 또 참여하셨고요. 안 보이는데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그리고 김혜솔 배우님이 참여했습니다. 같아요.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이 똑같은 포맷의 작품으로 참여했던 박승현 배우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그 공간, 저희도 이제 동일하게 극단 바바서커스의 나의 논고기 분투기도 이러한 그 전시 형태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텐데요.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40분에 대한 공연을 감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는 CG 작업과 그리고 공연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떤 형태, 어떤 색다른 공연의 형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관객 인터랙티브 하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보면서 이제 나중에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부분이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관객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네, 관객이 직접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배우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약간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있는 굉장히 재밌고 또 생소한 형식의 어떤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배우들과 얘기하고 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하는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디지털 트윈 온라인 갤러리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설명을 이은진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작품이고 이게 원래는 오프라인 공연도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오프라인 네. 공연과 이 온라인 공연 어떻게 다른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관객분들이 이해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희 나의 넌고기 분투기는 저희가 직전에 10월 말쯤에 이제 쇼케이스로 공연을 올렸던 나의 음식 분투기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저희가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온라인 공연화 시킨 공연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음식과 관련한 스터디를 이제 지난 1년간 같이 배우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행위, 그 다음에 뭐 먹는 과정의 어떤 생산부터 육통, 소비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이제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극화해서 공연화 했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처럼 나의 논고기 분투기라는 제목처럼 이 배우 박성민 군이 겪었던 채식을 시도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개인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친구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극화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오프라인 공연은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맞춰서 이제 관객들이랑 직접 소통을 하면서 했었는데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연출부랑 류 감독님이랑 그리고 또 자문위원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었던 게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공연이 마치 오프라인 공연에서 있었던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관객과 배우가 서로 상호소통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 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일방적인 어떤 송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지? 그 방법이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줌이라고 하는 이제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잠깐 정리를 한다면은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들 어떤 그 무대와 관객의 어떤 관계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배우들도 새롭게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프라인에 있는 그 가치들을 온라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문회의 때부터 저희가 많이 적용을 했고 뭐 항상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공연이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전통적인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던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은진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게 나온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막 그 중에서 저희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콘티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극을 구성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대본은 저희가 작성을 했더라도 콘티는 저희 익숙치는 않은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자문위에서 엄세훈 감독님께서 한번 추천을 주셨었고 저희가 그걸 이제 시도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은진 대표님께서 그걸 작성하시고 그걸 네. 조금 더 디벨롭해서 우리 심재용 연출님께서 좀 도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온라인 공연이다 보고 공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오프라인 공연과 다르게 온라인 공연만의 어떤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미리 녹화를 해서 같이 화면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는 카메라를 저희가 이제 두 대를 썼었는데 네. 이거를 마치 두 대가 아니라 세 대나 네 대 같은 효과를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미장센을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짧은 시간 안에 리허설들을 소화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치밀하게 좀 계산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콘티라는 거를 저도 이제 연극하면서 콘티를 짜본 적은 솔직히 없는데 콘티를 작성을 했고 그거를 이제 영상 감독님과 그다음에 류 감독님 그리고 저희 연출 배우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해나가면서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전체 제작하면서 물론 대사 이 스크립트도 있지만 전체적인 프로덕션에서 소통을 하는 거는 거의 콘티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OBS를 네. 다루시는 분도 그렇고 뭔가 카메라 테이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음향 감독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어떤 전체적인 소통의 중심, 레퍼런스로는 사실 콘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도 그거를 보셨었나요? 콘티들을? 네네. 저도 할 때 이제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하는데 이 온라인 공연은 어떤 일정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여지는지를 제가 인식하고 있어야 이제 연기할 때 거기에 네.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되게 좋은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카메라 촬영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공연에서 사실 카메라를 촬영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막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막 2인치 카메라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희가 가진 역량 안에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말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충도 많으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콘티에 이제 적용하면서 어떻게 이제 잠시만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OBS 프로그램이 뭐냐고 질문을 잠깐 주셨어요. 네, 중요하니까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이제 그 답변을 입력하고 계시네요. OBS 프로그램은 이제 방송을 송출하는 유튜브나 이런 거 송출할 때 쓰는 그런 게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웨어고요. OBS를 이제 구글에 쳐보시면은 이제 그 구글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대개는 유튜버들이 이제 그 송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구성이고 대부분은 이제 PNP 기능, PNP 기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제 라이브 비디오 믹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짚고 이제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영상 감독님이 이거는 좀 설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 참여를 못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영상으로 공연을 만들다 보니까 보통 이제 라이브로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음식을 하는 걸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네. 하는 의도에서 네. 이게 또 클로즈업은 또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클로즈업은 네.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음식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물에서 끓고 있는 음식물 내용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볼 수 있게 좀 어떻게 보면 의도는 그런 음식 냄새나 어떤 질감들을 같이 네, 그렇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런 식으로 미리 촬영을 했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공연에서 저희가 할 때 음식에 대한 어떤 클로즈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자. 그게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카메라의 접근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연기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간도 재밌는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네. 어떤 공간이었죠? 우리 이은진 대표님께서. 저기는 사실은 이제 촬영지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두막 스튜디오라고 성수동에 있는 공간인데 저렇게 키친이 마련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저렇게 뭐 저희가 의자를 놔서 객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테이블들로 저희가 어떤 세미나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한테는 저희 공연에는 딱 맞는 아주 네. 훌륭한 공간이었습니다. 훌륭한 공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오프라인 네, 공연도 네. 저기서 했죠. 네, 오프라인도 네. 저희가 쇼케이스도 저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프라인 공연을 여기서 하고 온라인 공연을 하면서 두 개가 이제 비교되면서 어떻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어떤 접근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첫날 영상, 그러니까 영상 촬영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영상 지도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대부분 지금도 이은진 대표님께서 콘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모습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이제 온라인, 디지털 트윈 온라인 갤러리 들어와 오시면 360도로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그 어떤 작업에 대한 이해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지 같은 것들도 씬 전환이나 장면 전환에서는 이미지를 이미 촬영도 미리 해서 네. 본 공연에서 이제 라이브 공연과 섞어서 사용을 했죠. 네. 그 콘티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적인 콘티를 두 개를 갤러리에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콘티에 보면 OBS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전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설명들은 또 링크로 저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네 음향 파트 우리 감독님께도 참여하셨으니까 저희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사실은 제안드렸던 거는 이제 붐 마이크를 사용하자.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근데 공간 자체가 네. 좀 울림이 많은 공간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줌을 사용하니까 그 줌이 다리 다시 들려오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웠던 맞아요.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그 어려운 태스크들을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음향 감독님께 혹시 마이크를 켜주시고 마이크도 되게 좋은 거 지금 쓰고 계신데 한마디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한마디 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설명을 줘보세요. 음향을 어떻게 저희가 최종 리허설과 실제가 달랐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접근 방법이 네 그거 좀 설명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농고기 분투기에서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가 리허설 때는 사실 처음에 붐마이크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안합니다. 마이크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장감을 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소음이나 뭐 이런 노이즈들이 더 들어오는 데는 더 효과적이긴 했는데 배우들의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스피커로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감독님이랑 연출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하고 다음 날에는 이제 핀 마이크로 교체를 해서 네. 화면상에는 이제 핀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게 좀 더 소리가 효과적으로 들리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관객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저희가 최종 리허설을 하면서 관객들을 모아서 저희가 했는데 관객들이 엄청난 피드백과 이런 거 하면서 소리에 대한 부분들도 하시면서 전체적인 공연을 완성한 거는 사실 관객들도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럼요. 네. 항상 맞습니다.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고 그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얘기를 듣고 좀 수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수용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박성민 배우님께도 조금 질문을 이제 배우로서 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이 온라인 공간에서 연습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까쯤에도 이제 관객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CG가 나오면 이 CG를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그 줌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소리를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렇죠? 진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미웠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줌 공연을 한다 그러면 네. 많은 배우분들이나 연출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좀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감독님이 밉기보다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뭐 그래프나 아니면은 그 실제로 제 주변에는 없지만 영상에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랑 인터랙티브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리고 되게 효과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고 네. 연습하면서 좀 달랐던 거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이제 관객분들이 어떤 거리를 두고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만 보게 되시니까 그쵸. 어떤 부분이 보여지는지를 제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이제 연출님께서 계속 그걸 찍어주시고 네. 그럼 제가 가서 그걸 또 보고 하면서 그 피드백 과정을 계속 거쳤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음악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제 오프라인 공연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공간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날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제가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제가 그런 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거를 제가 직접 들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찾으려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배우도 시너지를 받기 위해서 사실 배우들이 관객에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관객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를 했었어요. 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네. 같이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360도로 또 안 그래도 촬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계속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저희 그 음향 그다음에 OBS. OBS 프로그램. 여기가 OBS 네. 하시는 공간이죠. 네, 네. 여기 지금. 음향 감독님. 그렇죠, 음악 감독님.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디지털 하우스 매니징 그렇죠. 하시는 거라서 네, 줌에 네, 관련된 네. 이제 관리들을 여기서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 스폰서 되시는 아르코에서도 같이 참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쯤에 이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색이 알록달록 하긴 한데 그때는 이제 이거는 그 헤르츠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이제 그 전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배우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박성민 배우가 보면서 이제 그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네. 연기 도구죠, 사실은. 예. 모니터. 그렇죠.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예, 더 큰 걸 하면 좋긴 했었는데. 제가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더 큰 걸로. 다음에 더 큰 걸로. 네. 아, 예. 아, 죄송하지만 그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네. 그리고 네. 아까쯤에 이제 카메라 부분들도 지금 이제 두 개 카메라를 네. 사용을 해서 여기는 이제 사이드 카메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카메라가 여기 있죠. 그래서 김만재 감독님이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약간 가져왔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니요. 지금 설명 다 너무 그 저희 그 시스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덧붙일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질문이 좀 있어요. 네. 그 일단은 디지털 하우스 매니저라는 개념이 흥미롭다. 그렇죠. 저도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작명을 잘해요. 작명을 잘하는데 왜 그런 걸 했는지 혹시 물론 제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심지어 연출님께서 네. 왜 그런 개념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오프라인 공연장을 가게 되면 티켓팅을 하고 그다음에 맞아. 네. 뭐 안에서 누가 안내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나 아니면 공연을 어떻게 보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우스 매니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하우스 매니저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안에서의 하우스 매니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러니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관객이 극장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종의 어떤 이게 이벤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각자의 공간에서 공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공연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끔 시작부터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가상 이제 배경도 드리고 그다음에 가상 이제 아바타 자기 아바타도 만들게 하고 원하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게 하고 이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도 있었고 네.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마치 극장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좀 온라인상에서 최대한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디지털 갤러리를 조금 봐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그 당시의 화면을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름도 바꿨죠. 그래서 어떤 관객들은 사실은 익명으로 참여하시길 원하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조금 더 스토리, 인터랙티브한 스토리를 만들려면 뭔가 음식 이름이 있으면 저희가 장난치기 좋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상 백그라운드, 사실 여기가 어떤 프라이버시한 공간이면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가상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조금 약간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12개인가 만들었죠. 저희가 가상 백그라운드를 네, 좋아하는 음식에 이렇게. 대한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요 그 여기 그 관련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네, 감자탕 있고 여기도 보면 방어회 뭐 이런 예쁜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치킨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치킨 선택하셨는데 저희가 한 12개인가 이렇게 네. 만들어서 제공을 미리 했죠. 그래서 디지털 하우스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공연의 어떤 실제적인 그 어떤 기대함이나 어떤 준비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오프라인을 저희가 이제 따라해서 이제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배우분들이 온라인 공연을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과 다르게 별도로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혹시 지금 배우분들도 지금 저기 패널로 계시니까 혹시 그 아버지 역할을 하셨었는데. 네, 기존의 오프라인과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마이크 키시고, 한번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오프라인 공연하고 온라인 공연의 형태가 일단 다르다 보니까, 저희 연습하면서 일단, 모니터를 통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되게 많이 힘쓰고, 리허설 과정 중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준비도 해보고 어떤 답변을 우리가 줘야 할지도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객들이 조금... 어떤 대답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관객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배우들이 받았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준비를 또 많이 한 측면이 또 있었습니다. 어디 심재욱 연수님. 아, 그리고 박선영 배우. 아 저희 이제 밖에도 아무래도 이제 연출에서 밖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라는 매체하고 마이크라는 그 어떤 오프라인과 다르게. 이거를 통해서 연기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화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냥 온라인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공연의 연기가 어떻게 보면 과장되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보일 수 있다는 보이는 점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네. 그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신재훈 연출님이 골방에 들어가셔갖고, 그쵸? 네. 골방에 들어가서 따로 보면서 사운드는 어떻고, 영상은 어떻고, 이런 그치. 부분을 다 세세하게 하시면서 카톡으로 네. 계속 이렇게 맞아요. 그거를 날려주시고, 네, 저희는 그걸 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굉장히 신재훈 연출님이 고노 연출님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역할도 정말. 그래서 조금 네. 영화 감독 같은 느낌이 그쵸, 영화를 찍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저희가 줌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퀄리티를 어떤 봐주실 수 있는 역할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현장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 그러면 네. 화면은 좀 더 과장되게 좀 보일 수도 있다는. 네. 좀 소재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채식주의라는 소재를 관객과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온라인 공연을 위해 소재 외에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채식 이외에 온라인 제작을 위해서 덧붙이신 것이 있을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었던 거에서 사실 온라인으로 오면서 서사도 조금 손을 봤어요. 왜냐하면 구성이 조금 산만한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좀 더 이 우리 박성민 군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사실 한 90% 그리고 픽션이 한 1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저희가 이 친구가 겪은 일상의 고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야기 이제 구성을 조금 변형도 시켰고 또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활용도를 위해서는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객이랑 소통하기 위한 걸로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예를 들면 채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 뭐 그리고 우리 또 뭐 질문했었지?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고기를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는지 그렇죠. 고기 일주일에 네. 몇 번 정도 드시는지 이런 것들 저기 저희가 설문조사를 미리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네.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경험도 다시 또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오프라인이랑은 조금 다른 네. 지점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질문이랑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다고 여기 코멘트를 주셨는데 뭐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설문조사란 설문조사가 가지는 의미가 설문조사가 뭘까요? 가지는 의미가 저희가 배우들이 이제 관객이랑 사실 저희 의도는 그들의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였는데 나중에 공연이 끝난 후에 피드백들을 좀 들어보니까 같이 참여했던 공연을 봤던 관객들이 다른 관객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공간에 같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팔로우업의 중요한 어떤 컨셉은 뭐였냐, 사업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이제 프로젝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을 아예 정해놓고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을 겪었다면 이건 반대였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이미 작품이 있었고 플랫폼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줌도 찾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도 찾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문회의나 기획회의를 하면서 이 그 설문조사를 놓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설문조사를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사실은 줌밖에 없어갖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한 공연 시작하기 거의 5일 전에 결정했죠, 저희가. 정말. 3일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네, 막 이제 여러 플랫폼들을 비교해 가면서 국내 것도 비교해 보고요, 국외 것도 비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외의 이제 설문조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희 내부 안에서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채식이라는 게 요즘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먹는 문화라는 게 고기 중심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기를 안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지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예. 저희는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하다 보면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해서 좀 더 그런 설문조사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궁금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또 질문을 계속 추가로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나 배우도 이제 들어오셨네요. 김보나 배우님이 같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손이라도 이렇게. 네, 네, 보나 배우님. 아까 들어와 있었는데 아, 네. 뭐가 잘못됐는지 제 화면도 안 나오고 아, 그랬군요. 다시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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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거 대답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공연 계획 어떻게 더 디벨롭 뭔가 발전을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어떤 온라인 사실 온라인 공연이 처음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온라인 네. 공연 처음이었고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공연은 정말 처음이었었고요. 이게 해보니까는 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의 현장성을 좀 같이 영상에서 활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공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성과 이제 영화스러움을 같이 좀
보면서 더군다나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 참여하는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온다면 사실 이제 류 감독님 기술적인 거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다른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어서 그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그런 것들도 다시 좀 온라인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시리즈물로 만들면 어떻고 웹툰, 웹툰 방식으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이게 온라인 공연을 보는데도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웹툰 방식이 또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때 한번 해본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음 공연 하면 꼭 관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주제였어요, 정말. 그리고 온라인 준비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 디지털 트윈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체 제작에 대한 매핑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작을 순서대로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온라인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 사업 그 홈페이지를 가면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 디지털 갤러리로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제작 기간이 어떨 건가요?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연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저희가 이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처음 선보여야 했던 에피소드였다면 오프라인과 유사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공연 중에 하나를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올렸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덜 걸렸지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 또 아까 얘기한 콘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시간이 한 저희 그래도 자문회의까지 해서 좀 초반에 뜨문뜨문 하긴 했지만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네. 최소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네. 두 달. 네, 헌신적으로 두 달. 네, 헌신적으로 그렇게 두 달 걸려서 네. 작품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네. 것들이 많이 그렇죠. 기대해야 돼서 스태프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영국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다르게 네, 물론 오프라인 많이 하지만 먼저 기술적인 것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그 확연히 차이가 나서 많은 그 회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제작 감독으로서 이게 참 어려웠던 부분이 이게 생각하고 계신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 현장에서 바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연출가에게 좌절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술을 딱 잘라, 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거를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약간 밥이 익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제작 감독이나 기술 감독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네. 중요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배워가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작업이 어떤 굉장한 하이테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배운 분들도 이제 해보셔야 되고 저희 팀들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이제 어떤 공동의 워크샵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감을 높여가면 오히려 역으로 연출 쪽에서 제한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OBS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음향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역으로 제한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전에 지금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필요했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그냥 한번 같이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 배우분들 이제 경험 부분에서 이제 저희 이번 온라인 작업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제 극단의 한 팀으로서 계셨던 우리 배우님도 계시고 김보나 예 배우도 계신데 이번 이제 참여하면서 배우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온라인 작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좀 맞춰 볼까 합니다.
보나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달랐던 점은 소통하는 방식이었는데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은 극이라는 그 어떤 스토리라든가 환상이 굉장히 세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극장에 있는 제4의 벽처럼 관객이 이렇게 몰래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류의 형식의 공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조금 더 소재가 이제 저의 이야기로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소재가 조금 더 관객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연이다 할지라도 오프라인 공연은 조금 관객들과 배우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온라인 공연이 의외로 관객과 소통이 더 밀착된 기분이 신기하게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관객들의 생각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채팅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보여주고 만들고 공유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해내고 이러는 기분이 들어서 온라인 공연이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관객과 소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관객과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고 많이 이렇게 밀착돼서 진행됐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보나 작가, 배우님이 되게 중요한 네.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하거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기를 하는 게 이 온라인 제작에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인데 박상민 배우님은 저도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보나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도 생각 외로 예상 외로 네. 오프라인보다 더 소통된다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관객분들이 닉네임을 정해서 그 준방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보통 공연할 때는 그 전혀 알 수 없는 분들이 네. 앉아 계시고 제가 공연이 시작되면 등장해서 그때 처음 만나요. 네. 그래서 되게 익명의 다수분들을 만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색깔이 담긴 어떤 사진 네. 그리고 닉네임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그 개개인들을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네. 더 소통하는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도 해보네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음식 주제가 아니라 일반 주제였을 때 어떤 온라인 팬덤도 만들어질 수 있는 박성민 너만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팬분들 온 것도 알 수 있고 제가 네, 아 실제로 팬이 왔었어요. 그 성민이 팬이 와가지고 이제 성민이 그 전신 사진을 이제 재밌게 만들어서 실제로 채팅창에 참여도 맞아요,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약간 보통은 이제 뭐 건물 만드는 거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같이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그 건물을 같이 만드는 느낌? 네네. 그게 너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저기 얼굴 하얗게 나오고 있는 지금 누구죠? 승현 배우. 승현 배우는 어땠었나요? 저 그때 관객으로 봤었을 텐데 그때 관객으로 참여하셨던 걸로 제가 아닌가 아닌가 제가 한번 좀 네 안녕하세요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조금 말소리 크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그때 공연에 참여 오프라인 공연에 참여를 하고 온라인 공연 때 제가 그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관객으로도 제가 참여를 그때 하진 못했었어요. 네. 이제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 후에 어떤 피드백을 나눌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오프라인 공연,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장르의 특성이 영상과 제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사실 이 공연이 완성되는 게 그 공연 당시에 비로소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짜 현장성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작자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라는 게 정말 좀 많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또 다른 질문이 줌 말고도 다른 온라인 미디어나 기술 활용도가 있나요? 물어봤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줌이 그냥 화상회의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일상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한 건데, 이외에도 뭔가 온라인으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조금 더 분석해서 어떤 극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죠. 일상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줌을 회의 말고 이렇게 새롭게 극적인 요소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하다. 네. 저희도 신기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대부분이 모두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한 차례 이렇게 틀고 이거를 내가 극적인 부분으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 일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극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으시고 있는 많은 관객분들도 그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창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패널로 참여해 주신 네 분 스태프와 배우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세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이제 준비한 두 번째 성과 공유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온라인 제작에 대한 어떤 시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더레이터 류정식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